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낚시 나와봤습니다.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그런 2주 만에 낚시 나와봤습니다. 이 고기가 피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살이 많이 올랐네요. 안녕하십니까. 책보나시 대표 이정택입니다. 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낚시 나와봤습니다. 얼마 전에 카이로배에 코로나 확진자가 타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자가격리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그런 2주 만에 낚시 나와봤습니다. 진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어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민폐 입으니까 꼭 집에만 계십시오. 예. 오늘은 매물도 부속섬 해가지고 큰 딱섬 작은 딱섬이라고 대덕도 나와봤습니다. 아직 해가 있어가지고 장비부터 먼저 설명하고 갈게. 낚싯대는 제가 절개선은 제낙대 7.6비트 튜블러대입니다. 리일은 이제 오늘은 좀 수심이 낮은 곳을 해봤습니다. 낮은 곳으로 앞 수심이 3m고 뒤에 수심이 5m 해서 조금 섬세하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 릴은 1000번 릴을 사용해 봤습니다. 주로 합사줄은 0.35에 목줄은 1호, 지게들은 2g, 2g인데, 모처럼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오늘 장비 리뷰부터 간단하게 할 겁. 해동에서는 국내 쿨러인데, 12리터입니다. 12리터. 까만색에 이 라인 컬러가 있어가 참 예쁜데 이거 오늘 하고 해동에 보면은 또 낚싯대 요리 꼽는 거치대가 별매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제가 거치를 했는데 요 반대쪽 부분에는 물 빠지는 데가 있어가지고 물 빠짐이 없는 반대쪽 부분에다 거치를 해봤습니다. 자 해동 쿨러 색깔 참 예쁘네. 일단 이 까만색이라서 아마 오징어 하는데도 무늬 오징어 할지 써도 되겠습니다. 볼락하고 무늬 오징어하고. 그리고 매번 텅스텐 지게들을 쓰다가 이번에 이 해동에서 놓은 이제 일반 지게드 2g짜리를 오늘 채택을 했는데 지게드가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네요. 라인 아이가 큽니다. 그 라인 아이가 구멍이 커가지고 줄 끼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객관적으로 이거 볼 적에는 바늘 길이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일단 웜은 제가 아직 해도 안 주고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해주고 나면 웜을 선택할 건데 앞만 봐도 오늘 옆에 잡으신 분들 보니까 빨간색 쪽으로 잘 물는 것 같아서 오늘은 빨간색 쪽으로 웜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 2주 정도 된 2주 만에 받아 놓으니까 진짜 좋기는 좋네. 조금 있다가 해가 지면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락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캐스팅을 해가지고. 히트. 이 고기가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는데, 그다지 입질 상황이 어떻는가 하면, 툭툭툭툭, 깐만 보는 입질. 깐만 보는. 요건 한 20 되겠다. 요거는 20. 살이 많이 올랐네. 자, 지금 제가 바늘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야광 바늘인데 바늘 폭이 상당히 좁네. 바늘 폭은 좁은 대신에 바늘도 좀 바늘이 좀 굵은 편입니다. 지금 이 포인트에는 딱 적당한 바늘입니다. 바늘 폭도 작고 바늘도 두꺼우면서 이 포인트는 지금 있는 자리는 딱 맞는 포인트 같습니다. 모래 걸리더라도 잘 빠져놓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채비가 이렇습니다. 빨간색 웜을 해가지고 다시 캐스팅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캐스팅하고 난 뒤에 여유줄을 빨리 회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하. 자, 볼레기인데, 볼레기가 살은 많이 찢네. 씨알은 작아도 살이 많이 찌겠네. 웜이 들어오면서 입질은 들어오는데, 실력이 한 2주 동안 쉬어서 그렇는가, 촉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는가,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입질, 이 후킹 타이밍을 잡기가, 아, 오늘 이리 그, 후킹 타이밍이 안 오네. 자, 와, 이 정도 뭐, 씨알 괜찮습니다. 야, 너무 세게 챔질을 해버렸다. 볼락. 원래 이칠 되면은, 볼락이 이런 내만에, 내만에 하지. 좀 약간 먼바다 쪽으로, 약간 깊은 쪽으로. 지금은 내만은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저 볼락이가 많이 피는데, 약간, 먼바다 쪽으로 놓으면 수온이 안정대가 있으니까 이제 먼바다 쪽으로 물이 조금 차본 쪽으로 놓습니다. 지금 내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해가 햇빛이 나면 수온이 따뜻하게 하니까 큰 고기들은 밖을, 볼라기들은 원래 찬물에 노는 고기라서 수온이 따시면 큰 고기들은 밖을 나갑니다. 대신에 저 볼라기들은 안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남아있다 구는 거는 히트. 물이 남아있다 구는 거는 아직도 수온이 여기 수온이 낮다 구는 점입니다. 원래 수온이 높으면은 물 그게 녹아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여기 수온은 조금 다른 쪽에 비해서 수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야, 이 고기가 던지 뭐 입질을 하는데 입질 타이밍을 잡기가 까다로워. 히트. 히트. 아, 진짜 고기 많다. 한동안 안 났더만 고기 진짜 나 있네. 지게도 1g으로 바꿨습니다. 1g. 2g은 쇼파이트가 좀 나서, 1g은 지금 바람이, 뒷바람이 돼가지고, 캐스팅 비거리가 1g도 바람을 타고 잘 노네. 그래서 1g을 바꿔봤습니다. 맞바람 상황 같으면은 그람수를 올려야 되는데, 뒷바람이 불어가지고, 비거리가 좀 노는, 오기 때문에. 아, 1g도 갖고 노나, 드리블을 하나, 핸들링을 하나, 이것들이, 볼레기들이. 하하. 히트. 고기, 피가, 진짜. 물 속에 피가 있는 고기가, 물 위에 피가 있는 고기가 이렇습니다. 고기 노나. 자, 볼레기. 볼레기입니다. 씨알 20입니다. 20cm. 와, 이런 것들이 무르게 피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라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쇼파이트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잡는 고기는 저 쿨러에 안 담고 이 쿨러가 적긴데 안 담고 진주에 저 육거리 곰탕이라고 사장님이 아까 오시면서 양지고기를 냇물로 줘가지고 양지고기하고 국물을 냇물로 줘가지고 오늘 고기 잡는 거 육거리 곰탕 사장님 다 드립니다 지금. 방송하는 게요? 예, 아니 예. 라이브 방송 아니고 녹화 방송이라서 이래 육거리 곰탕 선전 안 나고.
히트. 와, 이 육거리 곰탕 사임하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내려가면서 봐라지. 무릎이네. 이야, 고기 진짜 많다. 1g. 1g짜리에. 워머, 맥바이트 웜입니다. 맥바이트 웜. 던지 몸, 던지 몸. 히트. 야, 요 놈은. 요 놈은 조금 작다. 요 놈은. 조금 작은 히트. 요 놈은 좀 크다. 자, 20짜리입니다. 20짜리. 20은 안 되겠다, 요. 볼라구가, 뭐, 그지, 끝물이 아니냐, 이리 이야기 하는데, 보통 볼라구는, 여름철에는, 먼바다 쪽을 가면 볼락이 잘 뭅니다. 뭐 1년으로 쪽 낚시로 보면 1년 내에 무는 어종인데 이제 우리가 볼락을 보통 5월 초까지 하는 이유가 5월 넘어가면 다른 대상 어종을 또 잡으러 가기 때문에 볼락이는 그때 손을 놓는데 아직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한 달은 더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오늘 4월 14일입니다. 선거 하루 전날인데 아마 5월 초반까지는 피크철로 가겠습니다. 막바지 스타트를 달리는데 봄철에 날씨가 안 좋으니까 출조 인수가 안 나와서 날만 좋으면은 많이 잡겠는데 그래서 올해 못 잡으면 고기 나눠오면 내년에 더 커지가 잡으면 되니까 저는 5월 초순까지는 저는 볼락을 하고 5월 달 넘어가면 이제 그때 갑오징어나 문어나 뭐 하다가 6월 달에 가면 한치로 5월 달에 참돔 타일라보다 안 나가봐야 되고 히트 폴링 바이트 보다가 천천히 깔아앉히니까 앞에서 잡는 곡인데 볼락이 큽니다. 히트 조금 아까는 피었다가 지금 조금 깔아앉아 있습니다. 먼바다 안 나가고 야 이 정도 준네만 꺼내서 이 정도 씨알 같으면은 상당히 괜찮는데 볼래기 어이 미끄러버려 이 볼래기 씨알 주세요. 제가 지금 1g 지게들을 쓰고 있는데 아까 좀 전까지만 해도 던진 평 물던 고기가 지금은 약간 또 다시 핀다 이거 진짜 또 던지면 무네 또 던지면 물어 자 볼락입니다. 1g짜리 지게들을 쓰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 동네 고기가 웃긴 게 하이 아, 챔질 타이밍을 안 주네. 챔질 타이밍을 안 줘. 탁 치고 가버리고, 탁 치고 가버리고 이래. 성질 급한 놈들이네, 이놈들. 있는 자리는 가만 보니까, 또, 제가 쓰는 투블라 때보다는 솔리드 때가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웜을 바꿔야 되겠다, 웜. 더 맛있는 웜을. 좀 전까지, 고기가 수면에 핏다가 물이 들면서 고기가 점차 깔아앉기 시작하네. 그래서 지게들을 1g에서 2g으로 바꿨습니다.
겜. 바꾼 이유는 약간 바닥층을 조금 더 바닥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게들을 바꿔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약간 이 애들이 바닥이 조금 밑에 있는 게 CR이 큽니다. 똑같은 속력을 리트리버를 하는데 만약에 리트리버를 할 경우에 물이 이제 바닥에 바닥을 0에서부터 10을 친다 이러면 이제 처음에 날물 덜물 상황에서는 0부터 해가지고 차차차차 10까지 찰 거지 않습니까? 이때는 똑같은 속력에 내가 또 하는 동작이 거진 일정하다 싶으면은 수심층을 그 바닥 찡을 짜게 처음에 1g 가지고 바닥을 찡었다. 그러면 물이 한 5 정도 찼다. 이러면 한 1.5g 올리죠. 그러면 바닥층이 다시 공략이 되니까. 또 한 막 7, 8이나 한 10g 찼다 이러면 2g 하면은 뭐 1.5g 뭐 1g 썼다가 1.5, 2, 2.5, 3 이런 식으로 그람수를 쫙 단계 올려주면은 그 수심층은 바닥층 공략하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을 계속 해가지고 물이 계속 드는데 1g을 가지고 하나의 방법은 카운터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5초에 물든 게 안 물었다 그러면 한 8초를 잰다든지 이런 하나의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저처럼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지게들 올려가지고 지게들 그람수를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고기가 예민하고 쇼파이트가 많이 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 그람수를 가지고 초를 길게 세주면 되는데 대신에 한 또 그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그람수를 가지고 하면은 조류를 많이 타기 때문에 또 원하는 포인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게들을 조금 그람수를 올려주는 게 낫습니다. 야다 입질 타이밍 잡기가 재임질 타이밍 잡기 참 까다롭네. 조루가 아까는 안을 쫙 이리 뻗어갔는데 지금은 조루가 저 곧불에서 물이 까면서 튕겨가지고 다시 우리 밖을 이리 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입질은 이제 아까 피해서 물던 입질이 지금 가만 보니까 조루하고 이제 역조루 상황인데 폴링 바이트를 유도할 겁니다. 지금 텐션을 유지를 해가지고 입질 타이밍을 챔질 타이밍을 계속 놓치네 이제 오늘 이놈 새끼 진짜 불락입니다. 역조루를 받아갖고 낚시하는 거는 진짜 챔질 타이밍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입질 들어오면 무조건 눈말 따라 까야 된다고. 입질이 들어오면 챔질부터 뭔지 하고 오늘은 촬영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허리가 왕삼이 한 마리 하세요. 요리함 요리사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낚시가 오늘 낚시 안 나와야 되는데 하도 깝깝해서 낚시 나와봤습니다. 14일 깡검해가 있다가 그런 나와봤는데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입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본조합입니다. 이게 24리터 쿨락 얼음 한 개 넣고 한 쿨락 잡은 겁니다. 저 혼자 잡은 게 아니고 저 꿀이곰탕 사임하고 두 사람이 잡은 양입니다. 지금 제가 허리도 좀 안 좋고 그래서 하니까 조기철도 하는 거예요.